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5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났고 적발이 안 된 마약 사범까지 치면 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마약 입문 장벽을 낮춘 것은 바로 SNS. 그 중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입니다. 마약 판매뿐 아니라 유통과 재배까지 사용되는 이 텔레그램에는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이 후기를 공유하는 후기 공유방까지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 유통 채널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들의 특성 때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찰의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5만 원이면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확산되는 마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무엇보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